15.3점이 엘리아싱입니다.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예요. 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럭처에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올고 있어요. 데이터 타입입니다. 타입이고,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를 뮤터블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모리를 좀 통해서 볼까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메모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애예요. 포인트. 아니, 포인트이고 얘의 타입은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이고 어드레스는 0x01이고 그리고 스택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요 x, y, z 포인트 얘가 들어가 있어요. x, y, z 포인터가 아닙니다. 포인터가 아니라 포인트예요. 자, 있는데 0, 0, 0, 0 x 사실은 여기도 0가 있고 또 여기 또 제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제로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걸 얘가 하나씩 하나씩 x는 얘를 가리키고 y는 이를 가리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드냐 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뮤터블한 형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뮤트 포인트. 따라서 얘는 뮤터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뮤터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뮤터블 그러니까 뭐 이거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를 1로 바꾸거나 2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borrowed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borrow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는 borrowed 포인트. 또 another borrow. 그리고 또 another borrow. 있어요? 얘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드레스 가지고 있고 얘는 포인트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포인트에 대한 레퍼런스. 얘도 마찬가지 포인트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뮤터블 레퍼런스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이 포인트. 뮤터블 부분은 빠지고 그냥 포인트 레퍼런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주소는 0x02 얘도 0x03 있다고 상정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충분히 따라올 만하죠? 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 자,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해서 여기서 borrowed pointer, another borrowed pointer, z 다 쓰고 있죠? 그래서 다 출력하는 것이 얘들은 내부적으로는 다 레퍼런스로 가져와요.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x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여기서 주소 찾아가서 x를 불러오고 얘도 주소 찾아가서 x를 불러오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점 z 얘는 그냥 포인트에 z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흐름을.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뮤터블로 이번엔 포인트를 뮤터블 보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해서 근데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뮤터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뮤터블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0x04 해서 똑같이 가져오는데 얘는 이렇게 뮤터블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아하 이 찾아가서 나중에 얘를 바꿀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파일러가 보니까 얘 뮤터블 포인트니까 찾아가서 값을 바꾸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뮤터블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뮤터블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포인트라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논리는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넓혀 놓을까요? 조금 넓히고 몇개더 적어야 되니까 조금 넓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스택이고 어드레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뮤터블로 왜못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뮤터블로 가져와도 될거 아니에요. 충분히. 뮤터블이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얘도 뮤터블로 돼 있고. 그런데 원칙, 1번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at any time, only one mutable reference exist 존재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의 뮤터블 레퍼런스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한 시점에 뮤트블 레퍼런스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밑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 여기서 뮤트블 해서 borrow 또 뮤트블 가져오고 있죠. 그죠? 그럼 밑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뮤트블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보시니까 다른 뮤트블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깔끔하죠. 에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두 번째 원칙. 컴파일러는 결정합니다. 컴파일러 determines whether only one mutable reference exists. by 뭘 보느냐니까 by seeing context를 문맥을 본단 말이에요.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컴파일러를 결정하는 겁니다. 얘가 유일한 뮤터블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 아래와 또 위를 통해서 두루두루 읽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버러도 얘는 이상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얘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다 그러니까 그냥 레퍼런스 세 번째 There can be many immutable reference anytime. 그러니까 immutable reference는 제한 없이 수없이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의 포인트인데 얘는 뮤터블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얘를 인뮤터블로 지금 보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뮤터블 보로잉은 하나든 둘이든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얘를 값을 고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값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만 어느 한 시점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니까 둘이 동시에 고치려고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 명은 x를 5로 고치고 다른 한 명은 x를 6으로 고치면은 이 x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뮤트블 보러 해서 포인트를 뮤트블로 가져왔어요. 여기서도 뮤트블 가져왔고 여기서도 뮤트블 가져왔잖아요.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양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뮤트블 보러 얘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사라진다는 게 여기 없죠, 중간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뮤트블 포인트 가져와서 얘또 쓰고 또 쓰고 있잖아요. 얘네들만 없으면은 그리고 또 포인트 z 얘도 없애야 되겠네. 없고 없으면 얘는 이상 없이 쓴 다음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뮤트블로 얘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뮤트블로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양립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로 쭉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끝나버렸죠. immutable reference는 여기서 참조로 끝나고 이제 mutable이 시작한 겁니다. 요렇게는 됩니다. 어느 한 시점이잖아요. 어느 한 시점, 이 시점에 mutable reference는 얘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니네. 다 합쳐서 내려올게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시점에 mutable reference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얘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어디까지 살아있나요? 여기까지 살아있어요. 이 지점까지. 그죠? 살아있는 중에 얘가 또 참조하고 있는 거, 인뮤드블로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at any time point라고 그럴까요? time at any time no mutable 그럴까요? mutable and immutable immutable references cannot coexist 공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얘가 immutable reference로 얘를 참조한 게 끝나버리면은 참조가 끝나서 더 이상 immutable reference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없으면 immutable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뮤더블이 참조하고 있는 와중에 인뮤더블도 동시에 참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참조하는 것이 뮤드블에 의해서 값이 바뀌기 전인지 바뀐 후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고.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출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을 하는 시점이 얘가 뮤드블로 뭔가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포인트 값이 안 바뀌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컴파일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포인트를 뮤터블로 가져왔으니까 얘가 이미 뭔가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얘, 이뮤터블이 얘를 참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이한 줄을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전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돌렸습니다. 얘를 그러니까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에러 사항은 없죠. 만약에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번에 포인트 y를 immutable로 가져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언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얘가 mutable로 쓰고 있어요. 그죠? mutable로 쓰고 있는데 immutable을 같이 동시에 코이그지스트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얘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y를 얘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전처럼 에러 메시지가 사라질까요? 사라졌습니다. 그죠? y에 대한 immutable. 지금 이것도 사라지는 것도 위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y를 만약에 여기서 또 쓴단 말이에요. 프린트에서 pnny 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오류가 뜹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immutable 한 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mutable 한 것이 또 있잖아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y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컴파일러가 보니까 밑에를 쭉 보니까 y를 쓰는 데가 없네. 그러면 y 할당했지만 얘는 없는 거나 이걸로 끝난 거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알고 나면 상당히 쉬운데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 차례 곰곰이 되짚어 가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죠? 여기 있는 이네 가지 원칙. 요네 가지 원칙을 이 논리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A는 A다. A는 A이고 A는 A 아닌 것이 아니죠. 그죠? A는 not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not equal not A. A 이렇게 할까요?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not을 표시할게요. 그리고 A는 A이거나 혹은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이걸로 다 됩니다. 이걸로.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논리적 모순, 논리적 정합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컴파일러가 판단하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determine if there is a unlogical code in our program. 프로그램에 unlogical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니까 by context입니다. by looking at the context of our code. 코드 한 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 전후 사정을 보고 이게 논리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뒤 전후 사정을 보고 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나요? 이거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얘가 에러 뜬 거죠.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마찬가지 포인트 z 이것도 물론 안 됩니다. 이것도 immutable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 내용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있잖아요. 요걸 참조를 하셔서 immutable과 immutable 그리고 이 레퍼런스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mutable reference든 immutable reference든 이게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코드 한 줄로 보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전후 사정을 보고 그 코드에 의한 variable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컴파일러가 다 분석한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를 결정하는 거예요.